모노리스의 문은 다시 열릴 것이며 이 세계는 멸망을 앞두고 있다. 영웅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유지는 남아 계속 기억되고 있다. 한편 세계를 구하는 열쇠인 선지자 로제는 어둠에 잠식되어 타락하고 있다. 이에 수많은 용사가 선지자를 일깨울 수 있는 현자의 돌을 찾기 위해 새로운 모험을 떠났다. 메리잖아. 제법이네. 조심해. 당신은 타락한 선지자를 구하기 위해 신전에서 현자의 돌을 손에 넣었지만 사용법은 아직 알지 못한다.
메리의 제안으로 캐더라구를 향해 문제학자 베일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캐더락을 보호하는 건 내 임무지. 이렇게 문장 학자를 찾는다고? 그러고 보니 못 본 지 꽤 됐네. 최근에 캐더락이 오크한테 습격을 받았거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누가 어디로 도망쳤는지는 나도 잘 몰라. 데코드 씨한테 물어보면 될 거야. 요즘 사람들을 모아서 캐더락을 지키려고 하거든. 어쩌면 그 문장학자의 행방을 알지도 모르지. 데코드 씨, 안녕하세요. 혹시 문장학자 베일리가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베일리? 아, 그 녀석. 며칠 전에 무슨 고대 조각상을 연구한다고 캐더락 교회에 갔다가 돌아올 때 오크한테 딱 걸려버렸네. 그들입니다. 오크놈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럼 저도 베일리 씨를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병사로 동원되더라도 받아야 하는 기본 훈련이 있네만 지금은 긴급한 상황이니 어쩔 수 없지. 실력도 쓸만한 것 같으니 우리와 함께 싸우세요. 모험가님, 이곳을 터치하면 새로운 장비를 장착할 수 있어요.
그 녀석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니깐. 일단 여기에서 시작해보세요. 준비되면 전투를 시작하세요.
저 오크놈들 분명 이대로 철수한 다음 다시 공격해올 거다.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지. 하지만 우선 베일리를 구해야 하네. 정찰병이 그러는데 베일리는 분명 북쪽 캠프에 갇혀있을 거라더군. 우아하니 우리 캠프를 점령했던 오크들인데 왜 우리가 반격하기도 전에 어떻게 벌써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걸 보니 날카로운 무기에 찔렸나 보군. 발과 종아리에 찰과 상이 있고 캠프 바깥쪽을 향해 쓰러진 걸 보니 급하게 도망치다 당했나 보군. 캠프에는 오크가 남아있어야 정상인데 이미 거의 정리가 된 것 같네. 이상형, 아직 반격 계획을 실행하진 않았을 텐데 도대체 누구? 모험가, 캠프 주변을 좀 조사해봐.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베일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알 수 없으니 함께 알아봐. 다들 조심해! 주변부터 조사하자고! 아까 본 우크랑 상처가 비슷하네. 굉장한 속도로 움직이는 무기에 찔린 것 같고. 저기 누가 있어? 이 옷차림은 메리가 말한 학자랑 똑같잖아. 혹시 베일리 씨? 캐더락에서 온 모험가인가? 데커드 씨와 민병단과 함께 당신을 찾으러 왔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급하게 뛰다가 발을 좀 삐었어요. 연구 도중에 오크한테 인질로 붙잡혀 북쪽에 갇혀 있었습니다. 경비가 사망해서 다시는 캐더락으로 못 돌아갈 줄 알았는데 얼마 전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캠프 밖에서 쳐들어왔죠. 오크는 처음엔 저항하다가 사방으로 도망쳤고요. 절 해치지 않는 걸 보면 오크를 노리는 것 같았어요. 전 혼란을 틈타 도망쳐서 숨어있었죠. 검은 옷을 입은 채? 혼자서 이곳의 오크를 모두 처치했다고요? 네, 에너지가 넘치고 강한 포스가 느껴졌어요. 제가 여태껏 본 사람 중에 가장 강했어요. 제가 도망칠 때 그는 북쪽으로 향하더군요. 북쪽이라면 남떨어지인데 다른 길은 없으니 아직 거기에 있을지도. 베일리 씨, 전 그를 뒤쫓아갈게요. 앞에 민병들이 있으니 그들을 찾아가세요. 저... 알겠습니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자이니 몸 조심하세요. 모험가님, 스킬 레벨을 올려보세요. 스킬 레벨이 오를수록 스킬이 더욱 강해진답니다.
자가 던진 단검이다. 데코르시오 일본 박사.
단검의 무늬와 스타일은 그래, 내 기억이 맞는다면 이건 황실기사단 전용 무기에나 들어가는 무늬일세. 그것도 근래가 아닌 과거의 것이지. 이런 무기는 10여 년 동안 만들어진 적이 없네. 설마 그 자가? 누군데요? 우리는 그를 검은 기사라고 부르지. 선대 황실 기사의 일원이었지만 나중에 배신했다고 하더군. 검은 기사? 그는 검은 기사라고 불리는 자일세. 신뢰받는 왕실 기사이자 최초로 드래곤을 죽인 영웅 중 하나였지. 그런데 우연히 블랙 드래곤 보호의 힘을 흡수한 걸세. 그는 블랙 드래곤이 되어 수호자인 골드 드래곤 제레이크와 싸웠지. 그리고 호련이 나타나 한동안 소란을 피우던 시드래곤 서펜트라도 쓰러뜨렸네. 그가 선과 악 중 어느 편에 섰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를 직접 본 사람조차 극소수에 불과하니까 이미 어둠에 빠졌을지도 모르지.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외로운 영웅의 길을 걷고 있거나.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위험 인물로 보이는군. 길드에 보고하고 정찰병에게 그의 동향을 살펴라 해야겠네.